그리고 5강위 같은 애들은 안 올랐죠? 3점이 있긴 있는데 5강위는 방어로? 예, 이거 밀어야죠. 그냥 방어. 형제정심 이거 찍어야죠. 이런 재능은 찍어야지, 재능은. 그리고 나사리는 얘는 이제 폭격으로 예, 밀고 있고 4점이 남아있으니까 얘도 두 번째 스킬 찍어야죠. 병귀 신속. 잘못 읽을 뻔했다. 귀, 뭐뭐 귀속이라 잘못 읽을 뻔했는데 병귀 신속. 이게 54짜리 99 그리고 307 범위기 주변 두 칸 모든 아군 폭격률 증가에 이동력 버프네. 버프고 이게 공격인데 버프 하나 줄까? 아니야, 버프 따윈 필요 없어. 나살은 버퍼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천사, 우리 천사님. 천사님은 2점이 남아있고 회피로 찍고 있고 얘도 두 번째 스킬 찍어야죠. 일단 격퇴기 그리고 연격기 412. 그래, 얘도 공격력 높은 게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12짜리 요거 하나, 상문정 요걸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다음 주요 임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거죠?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이브하고 하자. 여긴 뭐죠? 어민호위 120명성 3000전 고! 대가! 이것들이 제가 알아온 정보예요. 동창은 문지부가 순시 나가는 길에 길목에서 그를 습격할 생각이군. 게다가 지부 호위까지 내통하고 있다는 건가. 이용할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동창의 제독 진숭영은 저를 육선문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다. 동창과 육선문은 관료계에서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출국 긴밀한 협력관계였다. 아 근데 이거 이미 간파당했는데 육선문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공공은 이미 알고 있죠. 동창은 이번에 남들의 이목이 없는 황야의 외곽에서 문지부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육선문이 이미 이 일을 눈치챘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그 진숭영은 핏이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고 여길테니 감히 대대적으로 출격하지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계획 자체를 포기해버릴지 모른다. 네 말은 그 진숭영이 너를 육선문의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고? 네.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어있었어요. 네가 그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나에게도 알려주렴. 맹천사는 다 알려주었다. 누이, 넌 육선문에 대해서 알고 있니? 당연하죠. 행방을 찾기 위해 육선문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시부처럼 악을 원수처럼 증오한다. 특히 자신들의 사문에 대해서는. 사문에 대해서는. 아 설마 제가. 이거 눈치를 채네 그래도. 예, 엄마. 예, 머리 없어 보이는데. 예, 머리 잘 쓰네. 하하 누이. 너의 정탐 기술이 비록 천하에 비할 바가 없긴 하지만 이 진수영이라는 작자는 너보다 한술 더 뜨는 것 같다. 풍기는 분위기는 확실히 평범하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그날 밤 너무 당황해서 경솔하게 대처해버린 걸까요? 태가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그 진숭영은 PC 고의로 널 떠본 걸 거야. 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도록 깨어내서 우리가 경계심을 풀게끔 하려는 심산이었겠지. 우리가 그의 속내를 알게 된 이상 더욱더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어. 냐옹. 오, 오룡왕과 나살이 돌아왔나 본데 마침 잘 됐군. 누이, 듣지하니 너 혼자 동나로 달려왔다가 그 진숭영이랑 손을 맞댔다면서 어째서 먼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거야? 흥, 사람이 많으면 비밀이 새긴 쉬운 법이라는 건 두 말하면 잔소리죠. 적어도 염대간 알고 계셨고요. 어이, 나도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창공은 결코 쉬운 상대 아니야. 내가 아직 조정이 있었을 때 그 창백한 얼굴을 본 적이 있었지. 정말 보는 것만 해도 온몸이 오싹하더라고. 맥누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동창이 문집을 살해하려 한다는 정보를 가져왔네. 난 이 기회를 통해서 문집을 구해주는 대신 우리 편을 끌어들일 생각이야. 정말 그를 같은 편으로 들일 생각이십니까? 그렇게 고지식한 양반이 우리를 거들떠보기나 할까요? 설령 그가 우리를 거들떠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시 이미 갈 곳이 없는 상황이지. 그처럼 강직하고 아첨할 줄 모르는 인재는 초정은 틀림없이 용납할 수 없을 테니까. 대형 말이 맞습니다. 문통판이 고집불통이긴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라고 거기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3일 후가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런 날이고 비록 동창이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장계취계 어찌되든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문집을 따라가서 그를 보호해야 한다. 상대방의 계략을 역이용해서 반격한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오강이랑 나살은 염라랑 함께 형제들 데리고 행상인으로 변장한 다음에 문지부에 마차 출발하며 멀찍이 떨어져서 그의 뒤를 따라한다. 우리 쪽의 마차는 오강 잔에게 맡기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숭영은 염단생이 상대를 한다고 해요. 이 위에도 동창의 목표가 비록 문지부의 마차라고는 하지만 그의 관저에 있는 처자식 역시 무사할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지. 맥누이가 지난번처럼 맡긴다고 하고요. 요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자. 아, 말 많어. 아, 탈모가 이때 왔다고? 여기서 뭐
杀！秦公公月亮的다른애들은어디지동창살수가여기고자어쨌든배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은얘네들로얘랑얘는힐러뒤에그리고얘가여기하나여기하나얘는안되고힐러오케이거기앞에지부대인의마차를보고도비키지않은것이냐야야야그거거기그거간도위를막고서서뭐하는거야지부대인께서다시마차를본적이없냐어어알아들었으면빨리비켜라어쩌면지부대인께서기분이좋으셔서너에게죄를묻지않을지도모르니까어찌된일이냐대인웬괴상한놈이길을막고있습니다요대인저희가저희형제가놈을체포해서관아로데려갈까요엄형핍핍공엄형핍곡발음어렵다혹독한고문으로자백을강요하다굴타성초무고한사람의죄를뒤집어씌우고그죄를인정하도록강요하다너희둘은조용히하거라귀한누구시오왜본관을막아서는게요니놈의목숨을가지러왔다음퇴퇴퇴우리문대인께서얼마나신통광대하신데너희같은도둑놈들을무서워하시겠느냐자자자우리상시형제도호락호락하지않으니너희들오늘큰일났다정말비야복하왜자꾸사자성어써얘네들당비당차대인께서는안심하십시오저희가반드시대인을지키겠습니다좋다전장병본가를따라서저도적놈들을모두죽여라문정지의말이떨어지기무섭게뒤에서바람소리가일어났다반사적으로여연거피를들어도막았지만상대는뜻밖에도자신의호위병이었다너이게무슨짓이냐흠역시기습을해도쉽지가않군모두들잘들어라이탄관오리의 목을취하는자에게는창공께서큰상을내릴것이다퇴이개같은관리놈은늘우리를괴롭혔지드디어그울분을풀수있게됐다관리놈이놈흥평소엔툭하면우리에게곤장을치면서아주위풍당당하셨겠다오늘너에게우리의무서움가르쳐줘야겠다창공이녀석들알고보니동창에서심은놈들이었구나형상황이심상치않은데가는곳마다당할자가없는문대인께서는이번에는그러시지못하고고립을당한건가동생아우리어떡하지살면초가대세이거너희둘은도대체따라올것이냐말것이냐너희가만약이탄광우리와함께하길원한다면우리의도검에자비가없는것을원망하지마라어우리형제는역시아무래도흥제때따라붙었군누구냐신창효야동해용궁내놈들도본관을죽이러온것이냐하정반대야우린고집불통문통관을구하러온거라고본관을구하러너희가왜동생아저거봐상황이좋아질것같은데그래이건아니야산은다하고물은말라길이없다여겼는데막다른곳에서도길은열리는구나동생아그렇다면우리가이걸로저당을잡는거야형이건미친장사아니야이른바중지아자꾸얘네약간오악사룡같은애들인가봐흥너희두기회주의자들이번엔잘못선택한거다라고이렇게싸운다고해요네적군을모두격파문정지의패퇴자조종을직접할수있고요자얘네들은뭐쓸모있나자일단은소백소흥그소백이그소백은아니겠지여기서국거자는이걸한번싹모아오고얘스킬은못아얘말고주변두칸내상공포어처음에딱쓰기좋은위치구나그다음에여기침종선령요런스킬어술처먹네내술을막먹네허락도안받고그다음에보자일단은염라가자무간연옥이라는스킬을새로배워왔습니다직선다섯칸짜리요거를한번어딘가에써보겠는데한번여기서써보겠습니다무간연옥오야딜좋구요요런스킬이네요쓸만한데그러면은가서직선세칸선형기조근절단그래조근절단이얘네를최대한이용해야겠다얘네가저친구를못잡게조근절단을해야겠어특별오케이둘잡았고아너무심한표현이었어요자품권자는아역시이쫄들이제일좋아그다음오강이나나사리는좀나중에나서도될것같은데마땅히할게없으니까지금가서교룡입회얘네둘잡고딱히어려울게없는전투같네이건자나사리가나가서요거마무리하고
회마창 새로 배운 스킬이죠? 이따가 한번 쓸 녀석 있을 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힐러니까 뒤에서 얼쩡거리다가 피 좀 다는 애 있으면 채워주고. 오, 야 카운터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치네. 아우 야 지원. 얘네 형제들은 아마 죽으면은 한 명이 죽으면은 뭔가 버프나 디버프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어 둘러싸인다. 저 아저씨가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형인지 동생인지가 하나 죽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없네요. 그냥 저냥. 예. 주사 별생 직선 두 칸에 대상공 공격이고 어디 보자. 요걸 이제 홍건 잔운을 요 녀석이 좀 거슬리긴 하는데 그냥 쓰고. 자 염라가 자리를 어딜 잡을까. 여기서 도검산수 쭉 날리고. 좋습니다. 딜 좋아요. 단죄. 오 쓸만해 생각보다. 그리고 요로 빠져서 주사 별생. 여기 애들은 이 밑에 오광 뭐 나사 이런 애들 엄청 많아가지고 얘네들 다 잡아줄테니까. 와 쌍지원 좋은데. 연전 전승. 오광이를 올려서 탱커로 써야겠죠. 불산무연각의 대연각을 노려서 콤보를 노렸는데 안 떴고요. 에헤, 그런 거 없다. 그리고 저거 마무리 막타. 이 전투는 쉽다. 아주 여유롭게 구할 수 있겠다 이건. 자 힐러 혹시 모르니까 채워주자. 얘 또 갑자기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 조조전이요? 그럼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나 보구나. 자 보자. 딱 직선으로 때리기 좋은 각인데 일단 여기서 교룡 2패로 둘 때리고. 얘네들은 회피력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보니까. 자 이걸 써봐야죠. 회마창. 어 근데 거리 두 칸짜리네. 직선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 멀리서 회마창을 지원받으면서 협력작전을 노리면서. 와 좋다. 딜도 좋고 다 좋다. 조조전은 모드가 진짜. 자 요걸로 협력작전을 노리고 한 마리 죽었고. 어 무관유전 아니야. 얘를 이쪽으로 빼서 단죄 한번 날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무관도법을 한번 쓰고. 이건 진짜 무난하게 가겠네. 가서 요거 한 마리 치고. 따라단단단단 따단. 어 지원 좋아요. 은지원 하지원 각종 지원씨가 힐. 어우 야 카운터가 3명이야. 아 요번에 하나도 안 떴네. 이럴 때 좀 뜨지. 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그냥 대충 아무나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멋있게 하려면은 요런 애들 잠깐 빼가지고 염라로 잡는 게 아무래도 풍도에 그 위험이 살겠지. 그래서 무간지옥을 여기다. 아우 좋아요. 아 으악 젠장. 이 도둑놈들이 꽤나 지독하게 구는군. 흐흥 결국엔 본자가 친히 나서야 하는 것인가. 자 창공 속하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됐다. 이미 몇 놈은 본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으니. 진숭영. 아 문정지 너와 농림의 귀족들이 이런 관계였을 줄이야. 정말 예상이 크게 빗나갔군. 혼자 기억하기로는 너는 이와 같은 강호의 쓰레기들을 가장 경멸했던 것 같은데. 흥 강호의 쓰레기들이라고?
아마 너희처럼 권력만 밝힌 좀벌레들에 비하면 훨씬 나을 거다. 하하, 좋은 말이군. 권력만 밝힌 좀벌레라. 혼자는 원래 가짜 병사들을 잔뜩 붙여놓고 너희들 안심시킬 생각이었는데 용케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구나. 제법이야, 정말 제법이야. 네가 염단생이렸다. 그렇다. 동창 제독 진숙영의 이름은 이 염 아무개도 익히 들었지. 혼자는 오늘 문지부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왔을 뿐이다. 염단생, 너의 신창호야. 동해 용궁은 능력이 꽤나 대단하던데 혼자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볼 생각 없느냐? 허, 너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나는 사람 살리려 하는데 어찌 말이 통할까? 하물며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내 손으로 직접 얻는 게 제맛이지. 너희 동창의 더러운 수작질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거라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라. 하하, 그런가? 아쉽군, 정말 아쉬워. 매복 있다. 아이구야. 야, 이거는 좀 천천히 잡을 걸 그랬다. 읍! 염단생은 막을 수 없다 여기고 칼을 휘둘러서 진숙영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 했다. 하지만 진숙영은 변초로 응수하며 또 다른 시각으로부터 또 다른 사각으로부터 염단생의 목걸이를 노려왔다. 공세가 가볍지 않자 염단생은 무간대법을 끌어올려 전방위로 칼을 휘둘렀다. 비록 진숙영의 손이 빠르긴 했지만 곳곳에서 철제 병기가 쏟아지자 쉽사리 파고들 수 없었다. 하하, 능숙한 솜씨로군. 혼자가 몸을 풀지 못한지 이미 여러 개가 지났으니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전부 발휘해보거라. 다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자의 무공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니 엄청난 고수임이 틀림없다.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건 위험한데? 어찌 할까? 일단은 요기 셋. 이초식. 아, 자꾸 술 먹어. 저거 술 먹지 마. 내 술이야. 이 뒤로 좀 빠지면서 적당히 위치를 잡아서 좀 끌어오고. 자, 누가 저걸 막을까? 진공궁은 아마 엄청 셀 텐데 저걸 누가 막을 수 있을까? 일단 연격 시작 좋고. 이 친구를 여기서 희생을 좀 시키고 이 두 형제 중에 한 명 얘를 여기서 쓰고 여기서 아니야, 끌어오는 거는 위험한데. 한 마리 죽었네 그래도. 보자, 이제 이 친구밖에 안 남았네요. 얘한테 맞았을 때 버텨 지냐가 문제인데. 아우, 경공이 너무 높아 얘. 와우, 난리 났네. 연참도 있어. 얘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좀 노가다를 많이 한 다음에 싸워야겠다. 이거 진공공은 제가 볼 땐 못 잡을 것 같네. 저거 아이고, 다 죽네. 야, 이 쫄개들도 연참 있고 다 죽어버렸. 자, 우리 부하들 이거 다시 고용해서 레벨업 시키려면은 또 돈 써야 되는데. 이건 내가 방송 안 할 때 가끔 따로 노가다를 해서 그 쫄들도 좀 띄워놓고 강화도 해놓고 해야겠다. 따로 돈벌이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한참 걸리겠어 이거. 뭐야? 이건 또 뭐야? 여기 아이템이 있었나봐요? 방금 하면서 염단생이 여기 뭐가 있지? 막 그런 식으로 템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방금. 여기서 포획을 해보자고? 얘네가 될까? 해볼까? 좀 쓸모없는 애. 예. 얘 와서 밧줄이 이게 몇 칸이지? 한 칸이네.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될진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포획을 한번 노려보죠. 저기 염라가 막아주는 사이에. 얘한테 포획을 한번 해보자. 이게 되나? 자, 밧줄. 아이구야. 두드려 맞기만 했네. 자, 무간 도법. 와, 쌍 카운터.
이벤트성 적은 안 되는 게 아닐까? 일반 막 잡졸 뭐 관병 1 그런 애들만 되는 게 아닐까? 야 크리티컬 너무 아프다. 그러게 얘네들을 잡으면은 확실히 좋긴 하겠죠. 이미 다 커있는 애들이기도 하고. 와 염라 죽겠어. 염라는 힐이지. 자 힐! 얘가 가서 한 대 때려보고. 어 이때 자 원래 포켓몬을 생각해보면 이런 피일 때 잡히겠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밧줄로. 자 카라 밧줄! 어 포박했어. 되네? 이거 다 되나봐. 이런 보스급만 안되지. 저 양산형 애들은 되나봐. 자 동창 살수를 하나 잡았습니다. 네 몬스터볼로 잡았어요. 좋습니다. 오 괜찮은데 이거? 이런 애들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겠다. 이게 제한이 없구나. 막 이런 이벤트성이어도 되는구나. 얘도 잡아야죠. 밧줄로 냅두겠습니다. 아니 지금 잡을까? 어 지금 잡자. 자 카라 밧줄볼! 아 왜 실패했어. 피를 최대한 많이 빼야 되나봐. 네 원래 저 곰 잡으려고 했거든요. 사냥해서 곰이랑 그 호랑이랑 걔네들. 근데 얘네들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와우 거의 다 죽어가네. 아 반격으로 죽었어. 그리고 여기 하나 이 신창에 하나 죽었다. 자 형제 정심이 떴지만 신창의 멤버가 하나 죽었구요. 무관도법이 죽을라나? 살았다. 자 가라 밧줄볼. 어 동창살수 포박했구요. 일단 동창살수 둘을 얻었습니다. 진공공 못잡나요 이거? 얘 못잡나 얘? 자 히마창 얘 세니까 어 1500 그 다음에 얘가 힐을 여기서 힐. 진공공은 안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벤트상 보스인데. 자 무관연호. 괜찮네 이거. 예. 포획 좋네. 나는 그 주요 임무 전투에서는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 회피했다. 주요 임무에서 나온 애들도 되긴 되네. 이제부터 쓸만하다 싶은 애들 다 잡아야겠다. 닥치는 대로 그냥 다 잡아야겠어. 시도해보자고? 알겠습니다. 뭐 해보긴 하겠습니다. 이따 피 조금 남았을 때. 와 이거 범위가 얼마나 되길래. 자 일단 잡졸 다 죽었어요. 전원 다 철전도죠. 진공공은 너무 심각하게 세다 진짜. 자 도검산수로 조건절단 출혈 넣고 포켓풍은 참. 아 회피력 높은거 봐. 짜증난다 얘. 뭐야 거기다 무적 뭐 썼어 너. 아, 파갑이 들어왔는데 금강 상태야. 거기다 회복은 12%야. 뭐야 이거 어떻게 잡어? 이거 못 잡겠다. 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물품을 꼭 써주는 그거 없지. 없고 지들이 살아야 되네. 별. 이건 못 이길 것 같다. 자 단생이 죽었고요. 이건 못 이겨요. 이거 얘가 12%씩 회복을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뚫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풀피가 계속돼. 그래서 지금으로 안 되는 것 같아. 어찌어찌 잘하면 되긴 하겠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련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또 이런 데미지 보면 될 것 같기도 하네. 희한하네. 자 교룡 입회. 어? 잘 싸우는데? 염단생 안 죽었으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둘 남았습니다. 둘. 아 연참. 아 극혐. 얘 약점이 있다면은 저러면서 내공을 엄청나게 무식하게 쓴다는 건데 그거 제외하면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얘 뭐 크리 맞을 확률 막 그런 거 있나?
크리티컬 엄청 잘 맞네. 아 죽었다. 자, 이 친구 죽으면 끝이죠. 욱!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이제 와서 보니 그 문지부 실패. 야 어렵네.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할까. 잡졸들 죽게 하면 안 되고. 아니야 죽어도 그냥 잡으면 되겠다 이제. 저거를 다음 전투 넘어가기 전에 애들 밑으로 다 뺀 다음에 대비를 해야겠다. 가자. 자 가라 몬스터볼. 오케이 잡았습니다. 일단 동창살수 다 잡았고요. 이거 딱 죽이면은 위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애들 다 대열을 갖추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투 대비. 아 동창살수 많이 잡았다. 내가 포켓몬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무협에서도 포켓몬을 하고 있네. 끝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얘는 뭐 조건절단 걸렸나 보네? 특히나 얘가 많이 내려와 있어야죠. 죽으면 끝이니까. 내려와 있고 무캔 몬스터요? 자 내려가고 저도 첫 턴 잡은 애가 잡아야 돼. 그래야 나머지 애들 행동할 수 행동을 해서 뭔가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서 세팅해놓고 자 이제 슬슬 오광이 세팅하고 자리 잡고 됐어. 요정도면 다 됐어. 자 다음 턴에 첫 타가 딱 저거 죽이고 불러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시작을 끊을까? 나살 어딨어 나살. 나살이 너구나. 오케이. 자 나살로 스타팅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은 진공공이랑 기타 잡졸들이 나오겠죠? 오케이. 아 여기 밑에도 나오네. 그래도 이 정도면 좋아요. 진공공은 그래도 좀 머니까. 자 가봅시다. 애들 턴 다 있고 따라란단단단. 일단 불쌍 무영각 콤보가 안 뜨네. 그죠. 진공공을 제일 마지막에 쳐야죠. 그래야 회복하는 거를 좀 따라잡아서 팍팍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공권 잔운. 야 얘네들 쎄 참.